경쟁률이 너무 쓸데없이 치열해서 이상한 경기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분명한 거는 그런 약간 그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 보면은 정말 단기간에 말도 안 되는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해서 네. 봐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때는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살던 집들도 꽤 있었어. 그 사장님이 어렸을 때. 너 어렸을 때도 거의 있었을 거야. 아 그래요? 그런 얘기 뭐 그 뭐, TV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어쨌든 뭐 제가 태어났을 때 단칸방이었긴 했어요. 우리 집도. 네, 네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 네. 그 그렇게 하던 그리고 뭐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단칸방에서 막 살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네. 불과 30년 전. 네. 40년 전이란 말이야. 40년 전, 예.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집 마련해. 지금은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살아? 그럼 나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많이 풍족해진 거지. 근데 그 풍족해진 게 지금 이러한 걸로 쫙 달렸기 때문이거든. 그렇죠. 예. 이게 분명히 이거의 좋은 원인은 풍족해진 거는 이런 어떤 오바마가 오죽하면은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자꾸 좋다 좋다 하겠어. 근데 사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시스템적으로 1등은 어디로 치냐면 핀란드를 쳐요. 근데 2등이 어디냐? 2등 우리예요. 대한민국 2등이란 말이죠. 전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좋아요. 가장 극과 극을 달리는 두 나라가 1등, 2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되게 막 아까 막 피로운 경쟁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등을 하는 국가입니다.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긴 맞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엘리트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엘리트 위주의 지금 만약에 국가라면은 엘리트를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고 모든 국민의 지식 수준이 엄청난 수준이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없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시스템 교육 시스템 자체는 막 시궁창이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 어디 없죠. 인터넷...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빠르게 적응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인 건 맞아요. 서버 관리 엔지니어가 돈을 제일 쉽게 잘 벌고 싶으면 메가스터디로 가라고. 나이스 게임 TV보다 훨씬 엄정한 컨텐츠 복제 방지 기술 가지고 저희는 그냥 다운로드 확 줘버리잖아요. 메가스터디는 녹화하려면 지려납니다. 그냥 모니터 찍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거예요. 웬만한 사람한테는. 야, 그 정도로 어려워 보기. 네. 진짜 빡세. 장난 아니에요. 네. 딱. 빨리 백중인데 너 목 다 잡고. 장난 아니에요. 네. 동영상 딱 켜면 웬만하면 막 다 꺼요. 지가 컴퓨터 다 꺼버립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싹 꺼버립니다. 장난 아닙니다. 막 저번에 뭐 누가 실험했는데 메가스터디랑 다른 인간이랑 동시켜 어떻게 되나 이런 안 켜져요. 저렇게. 아, 나는 그 이런 그.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 예. 그런 것 덕분에 생겼던 교육열.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학력이 이제 너무 고학력이 많은. 네. 한마디로 사회에서 쓸데없이 고학력이 네. 많은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머신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필요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이제는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도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그리고 그게. 진짜 그러니까 태어난 애들이 전반적으로 병신일 리는 없고 어딘가에는 통찰력이 좋고 말 그대로 똑똑함 그치. 사회 엘리트가 돼야 될 애들이 그럼 어디에 가 있느냐면 옛날에는 그 식별지표가 좀 보였는데 지금 그 식별지표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완전 성업을 팔 사람 뽑아야 되고 애들은 나를 증명할 수 그러니까 진짜로 유능한 애들도 나를 증명할 방법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피파 위닝만 해도 상국지만 해도요 그 사람 능치가 한계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치. 뭐 오각형으로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네. 제일 안 좋은 게 정오각형들이 제일 안 좋았어 대부분. 그렇죠. 정오각형 완전 이러면 완전 오피 되니까 아니고 오피. 모양이 이렇게 좀 쭈그러들어서 정오각형에 가까운 애들이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 많지. 만능형이라고 하죠. 손건 미트리오들 있잖아요. 손건 미축 그 뭐더라 건농 간홍. 걔들 그런 애들 정오각형인데 조그만 애들 사실 간선미. 그 이 저런 선건은 그 중에서 좀 그래도 군계 일학이지 선건은. 선건 최고의 전력이잖아요. 에 간홍 선건 미축 중에 선건이 제일 낫. 근데 실질적으로 미축이 최고 인물이잖아요. 인량도 제일 많고요. 원래는 미축이 유비한테 최고 인물이죠. 크리티컬한 편지 많이 전달했어요. 걔. 자기 마누라도 미시잖아요. 그 미축 간송? 동생. 네. 유비가 총 입성할 때 제일 대우받는 사람이 미축입니다. 삼국지를 해보면 보면
제갈량이랑 여포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실제 사회에서도 대부분 그래요. 제갈량이거나 여포거나 아니면은 다 잘하려면 막 둘 다 중평타 이상을 확실하게 치면서 두 개 다 잘하거나 그렇기를 원해요. 되게 그 사람의 롤을 잘하기를 원해서. 문제는 이제 그 어느 능력도 평가하지 못하는 제3의 능력치만 놓고 쫙 한 줄을 세워놨다는 거죠, 애들. 그것만 주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학교수 될 거나 뭐 학자 될 거 아니면은 진짜로 공부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시험 치는 능력이. 그러니까 기업도 죽을 맛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 2년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거든, 대기업들은. 그렇죠. 2년 뒤의 포텐을 보고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학벌 좋은 애를 뽑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리스크도 없지, 사실상. 학벌 좋은 애들은 어떤 기대값이 있냐면요. 이거 되게 잘 들으세요. 대기업에서 학벌 좋은 애들을 뽑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교육도 잘 흡수할 거니까. 얘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동안 이 쓰레기 같은 이 수학 도덕도 잘 했으면 우리가 업무 능력 가르치는 것도 잘 흡수하겠지. 그리고 웬만한 뭐 안 나게 순응하겠지, 제도에. 제도권에 순응한다. 제도권에 순응했다. 이거 진짜 중요해. 그 두 개를 보여주니까 하지. 얘가 진짜 똑똑해서 젊은 필수에서 우리 회사를 캐리해라 이렇게 절대 아니라고. 나는 어떻게 보냐면 나이스 게임 TV에 특히 할 때 학벌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얘가 더 잘할 거냐, 일을 잘할 거냐, 회사에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것만 보는데, 학벌이 좋은 애들 확률적으로 뭐가 있냐면 성실해. 이거는 뭐냐면은 남들 놀 때 내가 공부했다라는 증거거든. 학벌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딱 이제 찍히는 거니까 앞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 그 업무의 수익력과는 별개로 성실한 거에 대한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진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고요. 인정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별로 성실하지 않은 그게 100% 지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00은 아니죠. 네, 100%는 아니에요. 그럴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거를 성실하다고 이게 100%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별개예요. 그거는 별개고, 저야 뭐 당구 250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능 볼 때도 남들이 이제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남았을 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막 파요. 근데 저는 그때 당구 계속 쳤고, 그다음 뭐였냐면 수능 그 모의고사 이거 있었잖아요. 그거 딱 하루에 한 과목씩 실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오는 거 있더라고. 그거 딱 신청해가지고 하루에 한 과목 딱 하고 오늘 할 거 다 했어. 그 채점 하자는 틀려도 뭐 틀린 거 안 해. 틀려도 봐야 되잖아. 내가 이거는 몇 점. 그러고 그냥 붙이려고 하고. 몇 점, 요 몇 점 나오고 보고 야 요대학 가면 되겠다. 이런 감정이 아니야. 이거 대학 가면 되겠다. 왜 틀렸지? 네. 이거 뭐 오답 노트 박잖아. 네. 이번에는 몇 점. 다음 장 해가지고 좀 올라. 또 떨어졌는데? 올랐는데? 이래가지고 그것만 딱 하고. 그래서 나는 그건 있어. 근데 이제 수능 볼 때 시간 안 빼는 건 완벽했어. 난 그것만 두 달 동안 그것만 했거든. 시계 딱 놓고 그것만 딱 했거든. 그러면 막 하다가 풀다가 만약에 다 못 풀었어. 시간 딱 됐어. 그러면 나머지 다 틀린 거나 하고 오늘은 다 했어. 그 가는 거야. 그것만 했거든. 그러니까 보통 그걸 하는데 누가 시계 놓고 그 만약에 뭐 언어 영역 하면 이제 뭐 한 80분 뭐 이렇게 주잖아. 네. 120분인가 그럴걸요? 80분 주나? 80분인가 뭐 이렇게 주잖아. 그럼 막 하다가 뭐 못 풀었어. 네. 그러면 어차피 내가 그 진짜 시험 아니니까 다 푼 다음에 뭐 오다 왜 틀렸니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풀어서 거기까지 다 답을 다 틀린 거야. 딱 칼처럼 해가지고 오늘이 딱 이거야. 그러니까 저 혼자 수능 볼 때는 애들 막 시간 때문에 막 막판에 막 죽을라고 막 이러는 거야. 에이, 평소에 그러니까 좀 훈련 좀 하시자. 완벽한 시간 안 배로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돼 있었던. 그래서 나는 평소에 모의보다 실제를 더 잘 봤어. 나는 그 벼락치기로 성공해. 나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하거든 그거. 그렇죠. 저는 모든 과목이 시간이 남던데요. 다 남던데요. 야, 난 잤어. 그래갖고 전날 잠을 못 자고 게임하느라고 그냥 잤어요 계속. 특히 영어 시간 마지막 시간 있잖아요. 딱 문제를 다 풀었어요. 한 40분인가 남아요. 제가 만세를 딱 불렀단 말이에요. 갑자기 너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아 이제 모든 거에 해방입니다. 그렇고 그런 우리는 어쩌? 혹시 못 알아듣고 저희 팀은 영어가 마지막 과목이었어요. 순간. 그게 제2외국어 보는 애들은 그 다음에 보긴 하는데 제2외국어 볼 이유가 없죠. 제가 제2외국어 보는 요즘 애들은 영어가 막 과목이 아니라서 막 과목이 아닌가? 그걸 공부를 못 하니까. 저는 40-50분 나왔어요. 그때 영어 다 푸니까. 저희 때 영어가 마지막 과목이라서 영어 다 풀면 끝나는 거죠. 딱 이제 모르는 게 다. 아 제 옆에 있는 놈은
그 청 이거 이거 뭐 듣기 평가잖아요. 그때부터 자고 있더라고 이제. 아, 근데 걔 때문에 좀 약간 상처 있는 게, 아, 내가 제 저놈보다 빨리 풀어야 되는데. 얘는 듣기 평가할 때 자고 있으니까 얘는 이길 수가 없어. 아,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76년생이라서 수능 2세대, 75년생이 1세대. 1년에 두 번 봐가지고 첫 번째 수능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 나 두 번째 수능에 모든 걸 걸어야겠다. 두 번째 더 어려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7호년생들이 모든 게 7호년생들이 IMFC래. 아... 모든 게 7호년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7374들이 꿀빨다가 거품이 빠지면서 7호년들이 다 모든 재수 없는 7호년생이 다 있고 7호년생은 7호가 한번 고생하고 그게 좀 더 나은 거. 그러니까 76은 좀 낫고 7이 70에서 74까지가 진짜 꿀. 그럼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이해찬, 해찬 시대, 그게, 83년생이에요. 네. 해찬 1세대. 나 84년에 해찬 2세대예요. 그 다음에 저죠. 그, 우리 해찬 3세대인데, 해찬 1세대들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침 9시까지 학교 오고, 야자, 뭐, 연교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4시, 5시면 집을 가요. 아, 연교시 오랜만이다. 그리고 3학년 딱 되니까 야자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 우리는 개피가 온 거죠, 이제. 1학년 되자마자 연교시 하고, 야자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시키고 방학 때도 야자 시키고 개피부 그 형들은 편하게 학교 다니고 해찬 시대는 결국은 성공한 거야 좋은 거야? 결국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수능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편하게 다녔다는 거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1학년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뭐 나보다 동생 안에도 있겠지만 어쨌든 밤 10시까지 너무 압박이잖아요. 근데 나 우리 때는 학교별로 좀 달라가지고 내가 이제 은평구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근처에서 우리 학교만 영교시도 없고 우리 학교만 야자가 없어. 근데 진학률이 되게 좋은 학교였어 우리 동네에서. 이상하다. 진학률이 되게 좋은 학교였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일여고 라는 구산역 사거리에 있는 지금 이제 구산역 지하철 우리 때는 지금 거기 지하철역 없었는데 예일여고라는 데가 있어. 빨간색 교복이고 빨간색 교복 머리는 김이 리셋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일 소령군 막 이러고 놀렸거든. 걔네들은 아침 등교를 7시까지 해. 막 6시 때 막 애들 막 6시 때 막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그리고 야자 막 11시까지 10시 11시까지 학교에서 잡아두고 막 이러고 우리 학교만 교복을 안 입고. 아, 교복도 안 입고요. 영교시도 안 하고 야자도 안 하고 그렇게 다녔었거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나 8시 반까지 학교 갔는데. 그러니까 당구가 250이 되네요. 그렇지. 네, 학교 딱 정규 그러면 당구 250 좀 멋지셨네요. 그러니까 370 해야 돼요. 고등학생이 250 370 해야 돼요. 포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대기면 250이면 당구 더 멋지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고군하는데 그때 좀 되셨는데 그 당시에 250이라도 고군하니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내 친구들 중에 나보다 쟤는 있지. 예. 있었지. 예. 있어야죠. 있었지. 아, 저는 자, 일반 고3들 패턴인데 250이라고 그게 아닌가. 아 근데 그 뭐지 갑자기 당구 얘기 나왔었는데 요즘 막 300 이하 마세이 금지잖아요. 당구장이 예전 드라마를 보니까 70년대 막 80, 90년대 드라마 보니까 그 얘기는 150 이하, 200 이하 이러고 써져 있더라고요. 예, 그 은실이 드라마에도 보면 150 이하 맞습니다. 짠나마 짠나마. 예, 그때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당구 실력도 늘지 않았나 일반 대중적으로 되는. 그게 짠나마야 그럴 수 있어. 예, 왜냐면 2000나마 2000나마. 2000나마는 아, 2000나마. 예. 200 보통 다마수를 넣는 게 무슨 예. 어떤 뭐 심판 뭐 이런 자격증 있는 게 아니야. 너 뭐 시험 봐서 너 그렇죠, 당구 그렇죠. 200. 그렇죠. 우리가 올리잖아. 친구들끼리 야 이제 너 좀 올려. 맨날 이기면 이래 올리는 거잖아. 자체 랭게임 무슨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맨날 이기면 야 너 다마스 올려야 돼 이제 짜증나 이러고 올리는 거야. 근데 인천 다마는 한 큐에 빼지 않으면은 자기는 그 다마스가 아니야. 진짜? 나 이 아 나도 제가 대학교 때 아 이상한 동네 인천 다마 진짜. 아, 인천 다마 원콤이에요 그냥. 인천 다마는 내가 250을 한 큐에 250을 뺀 적이 있지 않으면 250이 절대 아닌 거야. 걔네 기준은 저는 아유, 당구에 쉼을 만들려고 그래. 아니 진짜 얘네 난 257 애들이 120 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때 맞아. 당구장 가면 걸리는 시대 맞아요. 한 두 다마 올려야 네. 인천 다마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250일 때 대학교 1학년 딱 갔을 때 나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공부 이렇게 좀 하는 편에서는 제일 잘 치는 편이었고 네. 전체적인 평균보다 훨씬 높죠.
뭐 조금만 150, 150, 150 그 정도가 거기까지가 딱 즐기는 거고 그걸 넘어 200 정도에서 거기를 넘어서려면 진짜 당구장을 많이 가야 돼. 그래서 내 당구장에 내 개인 큐가 있어서 사장님이 하나 만들어줘. 저도 대학교 있습니다. 나 고등학교 때. 갈 시간이 없었다니까. 고등학교 때. 근데 거의 시간은 그렇다 치고 돈이 빡세지 않습니까? 아, 돈 겁나 많이 들지. 네. 그렇죠. 돈 많이, 많이 들고 사실 죽방도 혹시 마시죠? 돈 많이 주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리기 때 당구는 무슨 물리기를 한단 말이야. 죽방 해야 돼. 그렇죠. 뭐 죽방은 아니야. 죽방까지는 안 치고 게임비만. 게임비만. 게임비 물리기. 짜면 포함? 물리기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 진짜 크거든. 근데 내 친구들 다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나는 이 악물고 쳤지. 저희도 대학교 때 당구 치러 가면은 당구장 가면 또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 이제 약간 그 죽방이 아니고 저희도 물리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린 놈이랑 여기 물린 놈이랑 결정전을 해요. 또 엎어쓰기 네. 해요. 그래서 막 그거 진짜 결... 떨려. 한 명한테 네 다리 다섯 다리가 다 몰빵 나요 나중에. 그거 진짜 무서워. 네. 그 이제 사장님 야 빨리 끝내고 가자. 마쳐야 된다 그러면 사장님 잠깐만요. 이러고 7결 9결 맞는 거. 아 맞아. 아니 이거 8만 5천 원짜리 드링크인데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 개인 큐가 막 진짜 좋은 개인 큐가 아니라 그 당구장에서 새로 이제 일반 큐인데 새로 이제 들어온 거를 이게 저 질 되게 상태 되게 좋은 거를 그 단골 당구장 아저씨가 하나 이제 그 개인 큐장에다 하나를 해놨지. 내 이름 부탁 붙여가지고. 큐 때는 진짜 그거죠. 남이 안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막 희고 그거 이게 이거 여기 이거 아 그 막 그러니까 비싼 개인 큐 내가 사서 당구장 그렇죠. 사장님한테 맡겨놓은 게 아니라 일반 양산형 큐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 새 거를 갖다가 내 거에다 이름표 하나 해주셨지. 저도 그 양산형 큐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거 어쩌다가 뭐 얘기를 했지? 공부를 머신으로 갖다 와서 당구해가지고 나는 이기고 싶진다고 교육에 대한 예. 문제 아 문제로 하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핀란드까지 갔었고요. 나는 그 학력이 성실함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이제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하면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이때까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졸업 대학교를 졸업하면서까지 전 과목 시험 범위를 다 보고 시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다는 건 사치입니다. 여기 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봤죠. 나는 시험 범위 모르고 시험 본 적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아 저는 아, 그 정도, 저는 원래 그냥 공부 못했으니까. 그 정도도 네. 있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하면은 대학교 다닐 때도 과목 하나 두 개 정도는 이미 일단 제껴. 이걸 다 이걸 내가 다 소화하는 거는 무리다. 예, 그렇죠. 그래서 F를 하나씩 깔고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한 학기를 더 다녔는데 그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것도 거의 20학점을 거의 풀로 채워서 한 학기를 더 다녔거든. 보통 한 학기 더 다닌다 그러면 3학점 뭐 6학점 이런 건데 나는 한 학점 한 학기를 더 다니는데 20학점을 풀로 꽉 채워서 알차게 다녔어. 등록금이 아깝지 않았어. 20학점 아니고 어차피 한 과목 정도 제끼는 한 15학점 정도는 딱 들었지. 그 스페어 과목 하나 F 뜰 거니까 그렇게 아, 해가지고 그것도 하면 이렇게 F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 그거 F 뜨면 또 하나 뜰 더 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니었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도 어떤 과목이 있으면 만약 하루에 이제 세 과목 정도 시험을 본다. 하 벼락치기인데 오늘 밤 안에 이거를 다 공략해야 된다. 시간은 딱 한 24시간 남았어. 자 24시간 동안 나는 이제 커피나 모든 카페인을 들이부으면서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안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딱 포기를 하지. 어느 정도 정독으로 막 하다가 딱 보고 덮고 딱 보고 덮고 마지막 시간이 없어. 초치기. 다 학교에 딱 앉아. 시험 보기 전까지 솔직히 책을 막 계속 봐. 시험지에 딱 와. 책 넣어라 내가 준 다음에 딱 놓고 다다다다다다닥. 그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빨리 보는 거. 그럼 기억이 안 나. 날 수가 있나.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저는 시험 때 이제 저는 일단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과목을 접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뭐 영어 지구가 뭐 이런 걸 접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점수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적당히 받아야지 안 때리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반 1등한테 갑니다. 야 찍어준 거 밥 뭐 적으면 되는지 한 10개 정도만 알려달라. 그거 있어요. 계속 그럼 알려줘요. 딱 그 10개 나와요. 딱 제출해요. 품만 30점 40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찍은 게 잘 맞으면 50점 60점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과목들은 그렇게 봤어요. 나는 되게 싫어하는 그 일본어 제외 일본어였는데 네. 일본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공부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아. 그래서 뭐 수업 태도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선생님이 이제
걔를 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때리는데 막 하면서 부모 얘기하고 막 되게 와요. 자존심 막 퍽퍽 건드리는 거야.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고3 때였나? 뭐 그때 반장이었는데 내가 선생님 진도 나가시죠? 내가 짜증 막 나가지고 누구야 나와 그래서 죽탱이 맞았어. 아 진짜 이런가요? 주먹으로 죽탱이 맞았어. 그 다음부터 맨 앞자리에 가서 무조건 잤어. 아, 그럼, 너, 예. 그럼 너 나가. 그 대신에 1번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수업을 하나 듣고 그 다음에 1번을 계속 공부. 만약에 수학하고 1번을 같이 있어. 수학 포기 씨발 해. 1번 다 맞아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앞에서 이제 보라고 보란데 또 수업 자잖아. 예. 차렷 경례한 다음에 자. 차렷 경례한 다음에 자. 나 저번 시험 몇 점 맞았어? 100점 맞았는데. 나가. 네. 야, 나가. 복도에 서 있어. 복도에 서 있어. 아,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도 근데 그 약간 공 학교 다닐 때 약간 아 세상이 더럽구나 느낀 첫 그게 제가 저는 이제 공부 잘하는 그룹 부류의 학생이잖아요. 아, 왜? 제가 느끼기에도 선생이 나한테 대하는 게 다른 애들 대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공부 잘하는. 예, 예. 내가 친구들한테 괜히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지,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더 뭘 못 하겠는 거예요. 선생이 나한테 뭐라 할 만한 짓을 내가 했을 때 선생이 나만 뭐라 안 해. 대놓고.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할 짓을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도 자고 있었고 내 옆에 앉은 새끼도 자고 있었는데 나는 장세 일러야지 이러고 옆에 애들 때려요. 아 그런 거 있지. 예, 예,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게 부담해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막 하, 씨, 그때부터 아 세상이 졸라 더럽구나. 근데 걔는 별 생각 안 해. 아이씨 왜 그래 또 자. 내가 간지 부리다가 허세 부리다가 제일 후회했던 게 담배 피다가 걸 우리가 보충 방학 때 보충 수업을 하잖아. 예. 안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 야자랑 다르게 보충 방학 때 보충 수업 좀 짧게 했었어. 아. 화장실에서 담배 피면 걸린다. 예. 그래서 보충 수업 빈 교실에서 피자 그런 거야. 오. 여기가 오히려 등잔미. 어 등잔미 쳐다. 아 예예 예. 아 이렇게 된다. 걸릴 텐데. 세 명이 피고 나까지 세 명이 담배를 피고 딱 나왔는데 나오 세 명에서 나오는 거를 저쪽에서 선생님 본 거야. 예. 봐서 다 부른 거지. 니네 그 빈 교실에서 왜 나오니 이렇게 딱 나온 거야. 딱 하면서 두 명한테 두 명을 딱 부른 거야. 나는 이렇게 딱 가고 근데 나 두 명 보니까 나도 약간 요만큼 거리에서 서 있었어. 하 해봐. 담배 딱 나잖아. 네. 내려와. 근데 내가 거기서 나를 분명히 나도 같이 뻔히 봤는데 거기서 선생님 저도 같이 폈습니다.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너무 미안해. 저도 같이 폈습니다. 그래? 너도 내려와. 걔네들 10대 맞을 때 나 50대 맞았어. 그것도 풀스윙으로 오시게. 그거 완전 의외였고 그 옆에 있는 애들도 병신에 하나도 못 없어. 저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완전 의외였잖아. 저기 말이 많은데 인생에서 말 많은 거가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밖에 없었어요? 한 번이면 많은 거야. 나는 항상 내가 최고라 생각하니까. 그 두 명이 맨날 담배 피러 가는 놈이 있어요. 그 가길래 야 나도 같이 피자.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걔네들은 가 조용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담배를 딱 피우고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간지럽잖아요. 야, 왜 이거 피냐 이러고 야, 짜증나지 않냐 이러고 막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용히 있다 그냥 나오는데 내가 가니까 이게 떠들게 된 거야. 지들도 이제 그러니까, 야 그러게 말이야 이러고 했는데 나오니까 딱 한 명이 선생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있는 거예요. 빨리 잽스 보고 나왔습니다. 원래 이거 했으면 걔네들은 그냥 안 걸리는 건데 내가 그냥 따라가갖고 내가 요구하는 바람에 형은 3시 교내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또 타이밍이 짜증나는 게 그 체육대 소풍 체력장 이거 3일 딱 수업 없는 날로 맞춰갖고요. 그래도 소풍 갈 때 인사하고 늘 갔다 와 우리 하고 있을게 껌 씹고 있고 체육대 걔네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 삽질하고 있는데 햄버거 하나 갖다 주고 먹고 있고 그렇게 3일 보였죠. 제가 요거 말 이거 때문에 요거 아니었으면 원래 안 걸리는데 조용히 피고 왔어야 되는데 저도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 일진들의 표적이 되기가 좀 쉬워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완전 개전결등하면 나 잘한 건데. 그렇지 맞아 맞아. 예. 그런 게 아닌데다가 특히나 공부를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는 놈과 공부를 잘하지만 운동을 못하는 놈으로
컬러가 나뉘잖아요. 운동을 공부만 네,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약간 약간 호구 스타일이 되게 싫어요. 네, 맞아. 예, 저도 이제 표적이 약간 됐어요. 약간 호구 스타일로. 예. 아씨, 이거 이 난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러다가 예, 아 그래. 그러면 놈 내가 해줄 수 있는 사이에서 놈들이 나한테 도움을 받으면 나를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담배 피다가도 걸려서 처맞는 걸 보고 저 새끼들이 담배 피는 걸 안 걸리게 해줄 방법을 내가 찾아야겠다. 아, 예, 그거 굉장히 좋은 완 새로운 발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시험관 찍게라고 하십니다. 그거를 제가 과학부장입니다. 아, 이게 손가락 냄새. 이거 나무젓가락 펴고 그랬는데. 시험관 찍게를 딱 해가지고 이걸 딱 야 이걸로 담배 피면 손에 냄새가 안 난다. 그렇지. 이거 어이 그런 거예요. 야, 입에 냄새는 막 행복 약하다고 그러는데 손가락 냄새는 웬만 비누라도 안 빠지거든. 그렇죠, 금방 안 빠져. 이게 기가 막히다고 해가. 막 약간 유행이 됐어요 이제. 한 개씩 뜨고 뒤에 초가 칼로 깎아가지고 지 이름 받고. 나도 나 쬐면 좋아요. 과학실에 시험관 찍기 안 쓰죠. 과학실 자체가 안 쓰네. 과학실 누가 실험을 왜 고등학교에 있어. 실험도 가장 실험하지.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지. 가장 실험하지. 그래 막 시험관 찍게 그 막 해가지고 쬐면가지고 막 창고에 들어가서 와 그 시험관 찍게 찾다가 그 통에서 콘돔 나오고. 오씨 이게 여기 지금 남고거든요. 남고인데 그게? 살인 남고라서 선생도 90%가 남녀. 우리 성교육 봤잖아. 성교육 받을 때 너 예. 당신 그런 거 안 했어? 양호쌤 뭐 정도면 여자고 살인 남고면 진짜 군대거든. 거의 군대거든요. 살인 성교육 안 받으셨죠? 이게 왜 있지? 그냥 한두 시간 정도 받아요. 그럼 양호 선생 딱 와요. 그리고 남자 성교육 딱 갖고 와요. 모형 이거를. 진짜요? 난 받았어 고등학교 때. 그래요? 그래갖고 콘돔 씌우는 방법 이래가지고 양호 선생 이렇게 해요. 그 애들은 그건 야한 생각하죠. 그러다가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예, 해볼 사람 나와 이러면은 그 꼭 티 그 있잖아요. 예, 예. 나오고 싶은 애들 저요 이러고 나가서 해요. 그럼 다음 사람인데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새끼 한 두 번 하고 그래요. 예. 저희 성기를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 그때 그럼 모형 그 남자 예. 성기의 대충 사이즈가 얼마래? 굉장히 12cm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이게 표준이라고 하면서 갖고 왔어요. 표준이라고 하면서 갖고 왔었어요. 2만 원으로 갖다 주는 거지. 그걸 러시아 가면 그런 걸로 하겠죠 이제. 러시아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아 이만한 거 해가지고 그 형 때 했어요? 네 나는 안 했지 그럼 뭐? 했어요 나는. 저희는 뭐 그냥 그 체육 시간에 체육 교과서에 보면 성교육 나와 그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양호 선생님 대신 나가는 걸 내가 갖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 때 성교육 시간 있었는데 막 모형에 콘돔 씌워보고 이렇게 안 하고 존나 쓸데없는 여성이 성인 뻔한 말 그냥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성은 소중한 그러니까, 거고 뭐 그럼,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그러면 생식기가 아는 무이자인데 안만 공부한 거 있잖아. 생식기 아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제 뭐 난소 있고 뭐 이런 거. 시간에 그렇지, 그런 거 배우는 거지. 뭐 그 뭐 무슨 뭐 이딴 걸 왜 하나 막 그랬죠. 사실은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의 성감대가 어디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성교육이에요. 그리고 피임법. 네, 피임법. 네. 성은 아름답다라는 거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성교육이고 어디다가 그냥 어디 이상한 야동 봐가지고 그냥 막 거칠게 한 번만 다녀가는 줄 알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야동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포르노는 판타지야.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어. 그런 몸을 가진 남자와 여자도 거의 없고 그만큼 큰 애들도 남자들도 사실 거의 없고. 그렇죠. 그건 잘 알고 있죠. 남자가 과장이 좋아하는 거 모히타만 가도 아는데 남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 그것도 다 아니고 굉장히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르쳐줘야 되거든. 성경에서 제일 그냥 애들 성경이잖아요. 비입 저는 그래서 비입도 그렇고 비입만 철저하게 가르치는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감추지 말아야 돼. 아 나는 그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굳이 아름답기까지 해. 전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애들이 자꾸 음지로 들어가요. 이게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 막 아름다운 것까지 너무 미화할 것까지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성이랑 음식 먹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식사가 아름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름다워. 기본적으로 뭐냐면 성의 몸이 소중하다는 거를 가르쳐주면 좋겠어. 소중도 좋은 단어입니다. 소중도 되게 좋은 단어. 그러니까는 특히나 남자들은 이상한 거에 판타지에 꽂혀 있어가지고 여자는 이럴 것이다 이런 거가 있는데 그냥 그 왜곡된 게 좀 있죠. 애들이 그쵸. 특히 여자의 몸은 남자보다 좀 더 민감하고 상처를 훨씬 더 잘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소중하게 다루어줘야 된다. 이런 정도를 잘 가르쳐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소중도 좋은 단어. 저는 어차피 우리 현재 교육 여건상 성교육에 많은 에너지나 시간을 투입 못 하잖아요. 성교육 같은 건 사실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되게 그러니까 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피임만 죽자고 강조하고 정확하게 피임하는 법과 근데 피임을 부적 피임만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 피임을 해야 되냐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섹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막을 수는 없다면 요즘 뭐 10대들부터 이제 뭐 어떻게든 뭐 지네들 방법이 없겠어. 하겠죠, 지네도. 뭐 20대 이제 때 뭐 다 대학생 때 뭐 이렇게 요즘에 뭐 혼절 순결에 대해서 강요하는 사람 있나? 거의 없어졌잖아. 남자들도 혼절 내가 결혼하는 여자는 꼭 처녀성을 지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믿나? 그러니까 이었으면 좋겠다지 다 아닐 거라고 믿고 있다. 아닐 거라고 알고 있지. 아니 그냥 아닐 거라고. 네. 아직도 아닐 거라고 알고 있죠. 저 아직도 꽤. 아니 그냥 좀 보는데. 그 사람들도 다 알아. 이 사람은 분명히 그거 뭐냐 천형 아닐 거야. 하지만 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지. 아니, 이었으면 좋겠어? 꼭 굳이? 저는 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난 상관없었는데. 그 왜 뭐가? 이었으면 근데. 좋겠어. 근데 저는 이 여자는 그래도 내가 첫 남친이었으면은. 그래? 누굴 만나더라도 그게 뭔 상관이야 이상한 거야 야한 데서 보수적이네 아니 근데 많아요 아 그래? 네. 제가 읽기로는 많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애들 성교육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으뜸이 그러니까 그거야 애들한테 야 임신하면 좆된다 이거를 빼 사무치게 가르쳐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역효과라고 이거는 되게 소중한 거니까 네가 좋아하는 남자애들한테 네가 좋아하는 여자와 어떤 성관계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네가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피임 도구를 써야 되고 콘돔을 쓰든 뭐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얘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피임은 임신하면 좆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네. 어떡해 그게 되게 크리티컬해요 결국 에이 그런 식으로 가면 진짜 그게 교육이 안 좋은 방법이지 왜? 임신하면 좆된다는 맞는데 네. 그러니까 좆되는 걸 일단 막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뭐 여자를 소중히 다뤄야 된다 뭐 이것도 중요한데 나는 이게 어렸을 네. 때부터 이게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런 교육이 가야 된다고 봐 남자든 여자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커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지 이미 벌써 대가리 다 컸는데 임신시키면 좆되니까 너 새끼 조심해 이렇게 한다고 되냐고 어차피 그 바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없어 아니 아무 준비 안 돼 있어 그럼 어떡해 그럼 만약에 안 할 정도 생각 들을 한 번은 들어야 그게 되냐 이 비용신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 이 여자를 소중하게 해줘야지 이러는 거보다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죠 남자애들한테 그게 안 되는 거지 여자애들이 첫 생일 할 때 엄마가 이렇게 그 뭐냐 요즘 파티해줘 예, 그걸 하잖아 남자애들도 첫 그 몽정을 했을 때 콘돔을 주는 거야 그렇죠 이제부터 상징적인 거죠 이제 네. 너는 이제 파티해주고 나는 그래서 우리 나림이가 어느 정도 크면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꼭 콘돔을 네가 가지고 다녀라 남자는 안 가지고 다닐 확률이 가지고 다녀라. 여자가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나아 아. 우리 아빠가 이건 항상 물론 그게 내 소지품 콘돔이 나오는 거는 완전 이상할 거야 사람들 봤을 때 뭐야 얘는 근데 나는 그거는 여자가 가지고 다니는 게 맞다고 봐요 남자들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어 그래도 책임 그래도 아 저는 같이 즐겼는데 여자만 갖고 다닌다? 이건 좀 그런 거 같고요 아니 어쨌든 그게 그냥 안전벨트 개념이죠 여자가 당연히 임신되면 여자도 손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는 남자는 대부분 어떤 그 성욕이라는 게 발동을 하게 되면 네. 그 순간 되게 참지 못하는 게 남자가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아 그리고 그냥 안전벨트 그런 식으로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뭐 공평하게 뭐 이런 남자는 없이... 되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 준비를 해도 갑자기 그러니까 서로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제가 준비를 안 할 수도 있으니 나도 준비를 하겠다 이런 그래서 나는 우리 나름이가 이제 커서 남자친구가 생겨 이렇게 하면 꼭 여관이나 모텔 비료방은 안 된다 그런 데는 안 된다 그렇죠 나림이... 여관이나 모텔은 다 있어 그런 게 나름이 남아 평생 비디오라는 걸
한 번도 못 보셔. 아, 미디어 테이프 보겠지. 미디어라는 제가 내일 오는 제가 어떻게 생긴지 보여줄게. 저한테 몇 개 많으니까. 미디어. 그러니까 나는 나도 오랜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나름이가 어느 정도 한 뭐 20대 초반 이렇게까지 크게 되면 절대로 이거를 덮는다고 될 게 아니니까. 나는 아예 까서 더 그거를 우리 집안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거리로 만들을 거야. 너 남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너 이런 거 항상 조심하고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모텔을 가고 만약에 그런 말 안 한다 막 얘기하겠지. 네, 그렇죠. 뭐 안 하겠어. 근데 진 세게 듣고 있겠죠. 그렇지. 아버지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면 그게 자연스러워질 그러니까,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나림이한테 어떻게 보면 성교육 하실 때 포인트가 콘돔 네가 준비해라 이거잖아요. 제 생각이 그 말이거든요. 좀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콘돔 PDP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애들한테 강조할 게. 그게 중요한데 그걸 나는 임신하면 좋다는 거야 이렇게 가시는 거야.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나는 10대서부터 사실 그 얘기를 할 거야. 10대서부터 해줘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10대서부터 10대가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 왜냐면 10대들은 모텔도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뭔가 무방비 상태의 확률이 매우 높아. 굉장히 충동적인 확률이 뭐가 매우 높고. 화장실 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주지를 많이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아니면 안 돼요. 네.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른들이 막고 싶다고 해서 다 막아지나?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뭐 우리는 뭐 10대 때 뭐 여자들 남자 여자 친구들 10대들이 사귄다도 우리 때는 사실은 쉽지 않았지. 그 좀 비율이 적긴 했었지만 그때도 있었죠. 굉장히 비율이 적긴 했지만. 우리 때는 사실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일단 나는 남자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남자 여자가 사귄다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았거든. 네 일단 나 때는 그랬어. 우리 때는 많았습니다. 나 때만 해도 우리 때 옆에 학교랑 이제 많이 사귀고 그랬어요. 우리 때만 해도 물론 나는 뭐 있긴 있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근데 있어봐야 뭐 만날 시간이 그렇죠, 있어야지.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야 밤늦게 10시에 야자 끝나고 걔네 학교 갖고 잠깐 보고 아 그런 애틋함이 있었는데 아, 그렇지. 거기다 이제 뭐 전화기 공중전화기 우리 때는 공중전화 카드 공중 뒤에서 하는데 개 짜증내고 혹시 그거 경험해보셨어요? 저 잠시 후에 저 동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 그거까지는 안 해보셨고 제 어릴 때 그런 동네에 누나 한 명 있었거든요. 야 너 동전 좀 바꿔와 이러고 그런 거 같다 벚꽃 째고 그런 거 같은데 내가 하는 시대라서 뭐 좀 다르게 나 요즘은 또 점점 다른 나림이가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달라질 거 아니야? 자 나림이 고등학생이 몇 년도인가 연도로? 앞으로 한 10년 뒤인가요? 10년이면 지금 몇 살이? 8살. 18살. 10년 뒤 2023년. 와 2023년. 나림이가 8살 아닌가? 그러니까는 10년 뒤면 이제 고2가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보니까 나랑 나림이 나이 차이가 꽤 많아. LOL이 스타 1 정도 역사인데 그때까지 가면. 그냥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되게 재밌는 건 나림이가 애들이 좋아하는 Y라는 과학 만화책이 있어. 희한하게 7살 이런 애들도 그 성에 대한 어떤 그 편이 있어. 그거에 대해 되게 호기심이 많아. 그리고 그게 보면은 그림이 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집에 엄마들이 그 편만 해가지고 숨겨놔. 아하하. 안 보는 게 좋겠다. 근데 나는 그냥 다 보라고 했어. 어차피 그 책을 호가인 집단에서 일곱 살 봐도 된다고 아, 그렇지. 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그거 보면 약간 어른들은 제가 민망하긴 해. 누가 정도로 되게 묘사를 아주 생생하게 막 해놔가지고 삽입 장면이 나오고 이런 거 그렇진 않지. 아, 그림으로 막 나오고 그렇진 않은데 뭐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오! 약간 좀 세다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있어. 근데 그냥 그 계속 보라고 해서 나림이가 한참 그걸 보더니 그 애가 거의 다른 거보다 이 책을 너무 이거를 계속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애도 사실은 이런 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호기심은 더 다른 영역보다 더 호기심이 있구나. 근데 그걸 그냥 보게 냅뒀더니 한참 보다가 지금도 안 보거든. 근데 그걸 숨겨놓은 집은 그걸 또 찾아 엄마 어디다 숨겼나 이게 궁금하거든. 왜 이걸 숨길까?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것 숨기면 같아. 숨기면 더 보고 싶고. 그게 역효과 나는 것 같아. 어디다 숨겼을까 막 이러고. 배터키 같은 거죠. 그냥 냅두면은 그렇지. 처음에 막 보는 것 같지만 막 너무 이거 보나 너무 아 이거 좀 해야 되나 이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알 거 다 알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나름이가 뭐
엄마 나는 어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 뭐 다이빗에 좋아서 백호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런 얘기 하게 되는 거지. 그럼 걔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잖아. 아 나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와 되게 신비롭네. 뭐 이런 게 느끼겠죠. 그런 거 그거는 실제로 그 좀 약간 나는 좀 다르게 키워야 된다 생각하고 어른이 아이를 부모가 자식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는 거 이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 자식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나이 콘 있습니까? 없어야지. 보통 초등 1학년까지는 없어. 3학년부터 있대. 아 요즘 10살 곧 나구나. 제가 보기에 조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남녀친구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겠죠 뭐. 친구가 이전에 하여튼 아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폰사 달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항상 오면은 제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림이랑 정나림씨 정나림냐 이러고 했는데 정나림씨 뭐 남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는 되게 막 아 뭐 없어요 이러고 했는데 요즘엔 좀 대답을 안 해요. 두 가지입니다. 생겼거나 내 말이 짜증나기 시작했거나. 아, 짜증나기 시작하고. 아, 그럼요. 아직까지 남자에 대해서는 그런 조금 더 지나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성에 이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 아빠랑 목욕하는 것도 막 이상해지고 이런 거가 돼야 돼.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아빠랑 같이 목욕하면 좋아해. 근데 아직까지는 앤데. 예. 그리고 나림이가 12월생이거든. 아, 좀 느리네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근데 뭐 그건 엄마들이 잘 알지. 엄마가 있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뭐 나는 뭐 어쨌든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나는 사실 뭐 애들하고 많이 놀아지도 못하고 야 이거라도 어떻게든 성공시키자 이거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애들한테 대접받으려면 그러니까 아빠만 모르는 비밀 그런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뭐 어떡하겠어. 이미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뭐 어떡하겠어. 뭐 어떡하겠어. 그거 됐으면 내가 섭섭하구나 이렇진 않아. 나중에 대학 보내주면 되죠. 나는 그냥 딱 시집 갈 때 혼수까지. 아 그거까지요? 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만약에 네가 유학을 가고 싶어 유학비까지 대줄 수 있는 아빠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할 거 다 했죠. 뭐 뭘 더 하겠어. 다른 아빠들은 뭘 더 합니까 사실. 근데 뭐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도 뭐 이렇게 아. 나는 그거는 절대 안 해줘. 거기까지 해주면 아들은 장가 갈 때까지 그리고 장가에 평균적으로 만약에 집에서 뭐 전셋집은 하나 해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가졌으면 좋겠다.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되면 부모가 안 되면. 아니 부모가 없는 게 죄야. 그럼 죄는 아니죠. 뭐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뭐 아 딴 부모는 했는데 야 딴 새끼들은 너처럼 안 해 병신아. 딴 새끼들은 야, 야 그렇죠. 여기서 무슨 10살 10대인데 막 게임 해가지고 우승해가지고 막 1억 부모한테 갖다 주고 난 뭐하니 이럴 건데. 그렇죠. 난 뭐 만약 뭐 비교해? 너 새끼야. 비교했어? 그래 넌 막 가서 돈 벌어와봐. 다른 애들은 너, 야 연예계 해가지고 아역배우 쟤는 몇 억씩 부모한테 갖다 주는데 넌 뭐하니? 이렇게 얘기할까 바로. 박주영이 저랑 동갑이거든. 아 박주영이 동갑인가요? 박주영이 팔미기? 아니 저랑 동갑이고 학교도 똑같고 학번도 똑같고 맨날 나한테 박주영이는 저어서 저라고 태극마크에 완장까지 누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아니 그럼 쟤 아버지는 뭐 이 누구 아버지는 저랑 아버지랑 동갑인데 저렇게 돈 벌는데 아버지는 뭐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전 그래요. 전 박주영이처럼 까이진 않는다. 서른도 얘기해. 서른도 보통 한 58년생 되면 거의 우리 엄마 아버지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뭐 다른 사람 비교하면은 다른 부모님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요. 아유 저희 비교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그냥. 저희 집에서 제 동갑들 찾아가지고 와 갈고요. 보아가 나랑 동갑이래. 팔리 호랑이띠들이 좀 드셉니다. 난 아니 왜 그걸 비교를 해?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그냥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야.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뭐 만약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한테 얘기도 안 했지만 만약 그럼 나는 똑같이 아버지 뭐 너는 왜 뭐 이런 잔소리 많이 했지 그러면 아버지도 그런 거 많아요. 다른 아버지들보다 뭐 다른 거 많아요 아버지도 생각했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약속을 한 가지 한 게 있겠다. 내가 너 대학까지는 해준다. 단 국립대. 그리고 그래서 중국대를 예 그렇죠. 무조건 4년. 무조건 4년. 넘어가면 안 돼. 제가 학교 5년 다녔잖아요. 그 1년 그 4년 딱 되니까 바로 끝이에요. 그 아버지가 4년 됐지? 난 끝이다. 이거 끝. 나 그렇게 할 거야. 대학 등록금 다 내주면 요즘은 전체 평균보다 잘 해준 부모야. 맞아. 네. 갔다 국립대를 꼭 가래. 그래서 아니 국립대고 뭐 가네. 국대를 하냐 국립대를 갔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또 와이프 오늘 생일인데 또 누군가랑 뭐 얘기하고 오늘 또 생일이어가지고 네. 우리 친누나는 긴급 투입해서 애 좀 봐줘라. 아, 오늘 새벽에 완전히 우리 와이프 프리하거든. 아. 술 한잔 아마 어디선가 누군가가 화진이랑 술 한잔하고 있을려나? 아 지금 어디 가셨어요? 어 그럴 거 사연 기다리신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뭐하러 기다리겠어. 내가 빨리 합류하겠다 그랬지. 아, 빨리 합류하겠다. 야 뭘 나 기다리고 있냐. 아 저는 기다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뭘 기다리고 있니. 빨리 가서 합류해야지. 조금이라도 빨리 합류해야지. 네, 예상보다 우리 한 30분 더 오버된 것 같은데요. 사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뭐 이렇게 내가 와이프하러 간다 그러면 뭐 셋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니들이 아직 애라는 거야. 뭘 셋째니. 전 아직 애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니다. 묵지는 않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야. 묵지는 않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니들도 결혼해봐. 결혼하고 한 10년 살아보라고. 묵지는 않았는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 야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가족끼리 왜 그래. 아 사장님 방송에 묵지는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아 씨 때 되면 사실 좀 묶어줘야 돼. 그래야지 뭐 최동욱 이런 일도 안 생기지. 그래도 볼일다 봤으면 묶어줘야 돼. 묶고 요즘도 푸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묶으면 다시 못 풀었는데 요즘 다시 묶고 풀고 한다고. 어. 되게 아프대? 아 그렇다 그러세요. 근데 보통 그래서 여자 쪽에 강요를 많이 한다 그러던데. 내 친구 중에 그걸 네.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기 와이프를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성욕을 주체하셨어. 애가 이제 더 생기면 안 되는데 아, 네.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제발 수술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신기야. 결혼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 새끼는 와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야 이 새끼는 나쁜 놈이라고. 가족끼리 새끼. 가족끼리. 아유. 아, 그래서 그러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빠이빠이.